야, 부라 합체했는데 A급이라고? 약하군요. 가미아메하 기압안. 예. 노력과 받는 경험치 업. 이게 뭐야? 슈퍼 터프네스 타임라인이 굉장히 후퇴하기 어려워진다. 아, 이거 그거예요. 밑에 속도 있죠, 속도. 그거 차례가 맞아도 뒤로 잘 안 밀려. 그걸 말하는 거고. 이거는 그래, 재생 능력 이게, 아, 저걸 잃어버렸다는 게 참 그게 얼마나 좋은데. 어? 이 뭐야 이게. 아, 진짜 누가 좀 나와라, 제발. 응? 오! 뭐야? 초 베지트였죠? 5천 코스는 우리 편에 있으니까, 아, 예. 스카우트 안 되고요. 야, 뭐야, 여기서 슈퍼 오지터, 아, 오지터가 아니고, 베지트가 나오는 거였군요. 예, 스카우트 되죠? 예, 돼요. 야, 그럼 그 전에 베지트, 그 노멀 베지트 괜히 키웠네. 어? 괜히 키웠어. 아, 물론 뭐 키우지 않아도 뭐 다 그 경험치가 올라가니까 상관이 없긴 한데. 예, 아시다시피 우리 그 우주선에 있는 캐릭터들 있죠? 동료들 전부 경험치 먹어요. 만약 여기서 경험치 10만을 얻었다, 그럼 거기는 5만. 예, 반 먹어, 반. 절반. 라스타러시 SP. 근데 셀더 때려봤자 의미가 없다, 야. 어? 나 내 차례 오면 피 낮춰. 그냥 다 차, 임마. 2만 차, 2만. 어쩌려고 그래. 바로 가죠. 아, 근데 내 캐릭 진짜 빨리 성형 좀 하고 싶다, 정말. 빨리 드래곤볼. 어? 아. 베지트야. 그만해. 그냥 순순히 당해. 순순히 맞아. 그렇지. 오, 야, 여기서 되겠는데? 기간틱 미티어 됩니다. 갑니다. 우리 편까지 다 참았지만 이거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. 예. 네. 파괴옥처럼 데미지가, 와, 충분해. 이 정도면, 예, 그래도 충분해요. 파괴옥은 데미지가 1300이었죠. 1400인가? 이건 700인가 800 돼요. 반이야, 반. 그래서 우리 편 그렇게 많이 안 깎였죠. 그래서 쓴 거야. 안 죽을 줄 알고 쓴 거예요. 잘했지? 어쨌든 바로 끝났잖아. 됐지? 그럼 된 거지 뭐. 성공! 한 번만에. 8만 8천 먹었죠. 먹고 나면 밑에 나와요. 밑에 4만 4천 나와. 그쵸? 저게 바로 우리 동료들. 네. 우주선에 있는 동료들 경험치. 어? 뭐야? 기간틱 미티어 범위험 나왔네요? 난 있어. 난 있는데 얘가 없지. 카로리. 자, 기간틱 미티어 범위업 있죠, 나? 얜 없어. 아, 비루스님, 이거 기술 없애고 넣으면 되겠죠. 그리고 극태양권. 오, 극태양권. 그리고 슈퍼 베지트 소드 나왔어. 와, 이거 근데 얘 주지 말고 일단 저장을 해놨다가. 그 누구야? 바로 방금 전에 얻었던 그 베지트 있죠? 슈퍼 베지트. 걔한테 줄게요. 아마 레벨이 낮아서 못 끼는 거지. 나중에 낄 수 있을걸? 와, 뭐가 이렇게 많아? 어? 슈퍼노바! 만세! 안 그래도 없었거든요. 일단 쿠우라 줄게요. 미쳤어. 지금 막 기술 엄청 많이 줘. 몬스터 크러쉬 한 개 없애고 슈퍼노바. 알죠? 그 혹성 베지터 없앨 때 썼던 거, 손가락으로. 끝났네. 이것이 슈퍼 베지트다. 어, 야, S급, 어, 뭐야. S급인데? 뭐냐? 노멀 베지트랑 똑같아요. 왜지? 똑같아. 아니, 슈퍼 사이어인으로 변신했는데 왜 똑같냐고. 아, 물론 뭐 경험 그 뭐냐 능력치가 다르겠죠? 아마 그렇게 믿을게요. 미친 사탄이 S급이라니 말도 안 돼. 어, 와,
레벨 90으로 들어왔어. 레벨 10만 더 까면 만렙이야. 개좋군요. 아 근데 4탄 콤보 롤링 어택 4탄 펀치 데미지 1이야. 똑같네요. 그리고 총 있어 총. 45 구경. 예. 그 누구야 그거. 그레이트 4탄맨이랑 똑같아 기술이. 아무튼 이제 부우랑 퓨전할 수 있겠네요. EX 퓨전. 이때를 기다렸지. 생각지도 않은 활약을 한 적이 있다. 아 말로 그 말 그 뭐냐 그 마인부 전에서 뭐냐 이게 별론데. 자 어딨지? 여깄네요. 아 근데 4탄으로 하면 안돼. 얘로 하면 레벨 90이에요 마인부가 레벨 100일거야 걔로 하면 합체해도 레벨 100이야 그걸 이용하는거죠. 됐어 조건 충족돼있어. 낙이군요. 근데 합체해도 S급이야 뭐야 이게. 합체해도 똑같네. 이것 봐라. 와 초재생능력 좋구요. 무드메이커 우리 편한테 좋구요. 슈퍼리더 우리 팀한테 좋구요. 개조 완전 우리 편한테만 좋은 것만 있어. 게다가 힐러죠 힐러. 마인부가 힐러로 하면 되겠죠. 예. 아 그리고 이 합체는 내가 많이 봤어요. 많이 봤어. 에이거 마인 4탄 이거 시간의 균열에 많이 나왔어요. 내가 노가다 하면서 내가 스카우터 노가다 하면서 얘 정말 많이 나왔어. 그만 좀 나오라고. 어 스카우터 하지는 못하는 거 왜 자꾸 나와. 기술은 4탄은 건질 게 없다. 일단 완전 재생하고요. 아 근데 초재생 능력 때문에 이게 굳이 이게 필요가 있나? 완전 재생이 필요가 있을까? 싶기도 하고. 그리고 하이퍼 과자 광선. 하이퍼 힐빔. 아 일단 하이퍼 과자 광선을 하는 게 맞아. 이거 하고 그 다음 하이퍼 힐빔. 아 근데 하이퍼 힐빔 이거 기가 정말 많이도 든다. 와 기가 다 들어 그냥 한 개 빼고. 사용하기가 어렵겠는데요.